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네,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또 빠르게 저희 시황부터 네. 예, 먼저 가주시죠. 바로 시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상해가 0.58 상승, 심천이 0.71 하락했습니다. 홍콩 H가 1.95% 반등했고요. 미국 시장 상승 마감했는데 다우가 0.19% 상승, S&P 500이 0.21% 상승, 나스닥이 0.01%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의 요약은 네. 위아래입니다. 왜 위아래일까요? 네. 노래. 그 역주행에 성공한 EXID의 노래도 있죠. 네네. 위 아래 위, 네. 위 아래. 예. 그 시장이 하루는 위로, 하루는 아래로. 그리고 기업도 실적별로 좋으면 위로, 실망하면 아래로 가기 때문에 위 아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는 리듬인데 박자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이렇게 메타 플랫폼스 같이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잘 인내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들 이제 메타 플랫폼스 같이 그냥 쭉쭉 뻗어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시장을 지금 리딩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 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네. 예, 생각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예, 글로벌 기업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예, 오늘 뭐 정리해 주실 종목이 또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팡의 실적이 마피아와 시민의 대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재 스코어 보시면 2승 1무 2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와 알파벳이 조금 실망스러웠고요. 테슬라는 생존했으나 트위터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즈가 생존했고요. 네. 그래서 메타 플랫폼즈 뭐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일간 사용자가 컨센보다 2천만 명 증가한 19억 6천만 명 나왔습니다. 그 전 세계 인구의 25% 정도가 일간 사용자입니다. 아, 25%요? 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큘러스나 키 인덱스에 새로 진출한 사업들에서도 성과가 나와야만 계속한 우상향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중요한 점은 네. 이제 오늘 새벽에 있을 아마존과 애플 실적에 따라 시민과 마피아의 승리가 어느 쪽인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또 갑자기 훅 질문을 주시는데 뭐 애플 관련해서 제가 뒤에서도 좀 준비하긴 했었는데 예, 예, 예. 그 애플의 실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물가 상승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성장률이 나오지 않으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과 중국에 대한 성장률은 다소 스크래치가 간 상황이라서 미국 실적에 조금 많은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중에 제일 큰 기업인 애플의 실적이 향후 시장 방향에 상당한 많은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이. 예. 애플이 좀 잘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좀 오를 텐데. 방향성 결정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애플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월가에서?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선물은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예. 뭐 시장 오픈하고 이제 이따가 시간 외까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까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하겠다 해서 천연가스가 또 5% 급등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그 가스 대금을 이제 루블화로 결제해라라고 했는데 폴란드랑 불가리아가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가스 러시아 가스의 의존도가 폴란드가 40%, 불가리아가 77%입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시기가 계속해서 되는 것 같고 원전과 친환경에 대한 비율 유럽에서 계속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별 종목으로 좀 가가지고요. 저희 또 스포티파이가 또 급락을 했고 네. 아까 뭐 저 텔라닥도 지금 엄청나게 또 급락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예. 사실 개별 기업 단으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예. 이제 경제가 이제 복잡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파이, 비자, 보잉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스포티파이 구독자는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아까 이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의 이제 일간 사용자가 19억 명 정도 됐는데 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적은 수치는 아닌데 2분기 매출 전망이 하락 하면서 12% 정도 하락했거든요. 가이던스가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었고 예. 이 스포티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의 공통점은 구독자를 하는 구독 경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독 경제 모델은 조금 실망스러웠던 실적 시즌을 보내고 있고 네. 다음으로 비자를 보시면 네. 사실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6% 상승했는데 여행 매출 증가를 언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여행과 항공주가 이 비자의 실적으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경제 모델은 다소 실망스러웠고 여행에 대한 것들은 조금 증가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보잉은 개별 이슈였는데요. 트럼프 정권 하에서 그 에어포스원 계약을 했는데 1조 4천억 원 손실을 보는 계약이다. 그리고 추가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개별 이슈로 취급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전체적인 시장 실적의 방향은 조금씩 더 리오프닝에 가까운 밖으로 나오는 쪽에 좀 더 매출의 상승과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어려운 게 예전에도 실적 시즌이 있긴 했지만 유독 이번 실적 발표는 희비가 엇갈린 그 폭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진폭이. 뭔가 이렇게 악재가 나왔을 때 20%, 30% 맞고 또 호재가 나오면 막 20%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변동성 자체가 많이 커져 있긴 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시장에서. 그만큼 심리가 많이 얼어있는 거고 얼어있어서.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스포츠 활동할 때도 경직되면 작은 것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심리가 위축돼 있는 거고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사실 실생활에서도 조금 이제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도 뭐 게임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여기 방송을 하러 오다 보면 여의도에서 횡단보도에 지나는 사람의 수가 정말 매주 다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에 걸렸을 때 제가 막차를 타는데요. 네. 막차에 자리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심지어 한강 공원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를 보면 차가 줄 서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게임 안 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 봤을 때는 네. 좀 리오프닝을 또 해야 되나. 예. 그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언급은 드렸지만 사실 유럽 사태나 뭐 다른 또 스크래치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좀 완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시장은 한쪽이 조금 나사가 풀려 있는 파트보다는 완전히 열려 있는 파트를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채파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심리가 조금 위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호재보다 악재에 더 크게 반응하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저희가 호재보다 악재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사실 지금 들어가는 시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도전을 했지만 예. 사실 쉽지 않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베팅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하락장에 주식이 없는 투자자는 상승장에도 주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락장의 그러한 고통 없이는 또 예. 이 상승장의 또 기쁨도 예. 사실 겪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노력은 이제 미래의 그림들을 계속 그려보고는 있습니다. 과연 이런 위기가 지났을 때 어떤 섹터, 어떤 산업으로 돈이 몰릴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어디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베팅하시기보다는 예. 이 시장에 대한 밑그림을 좀 더 신중하게 그려셔도 예. 시장은 기다려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내일 주제가 자꾸 나올 것 그래서, 같아서 이 이창호 선생님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저도 자꾸 더 깊은 내용을 그러니까, 여쭤보고 그러니까. 싶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준비한 내용이 전달 안 될 수 있으니까 예. 내일 원 없이 얘기를 나눠보죠. 예, 알겠습니다. 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통했어요.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네, 그만 물어보자. 그럼 속으로 그만 네. 물어보자. 그럼. 저도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네. 아주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내일 네, 토론 시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저희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사실 소형주들이 정말 좀 터프하게 흘러갔다. 예, 이렇게 좀 쓰셨는데 왜 소형주들이 뭐 물론 이제 작으니까는 좀 더 이제 변동폭이 크겠죠. 근데 왜 유독히 이번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인덱스 역시도 상당히 터프한 시간을 보냈고요. 네. 그 나스닥이 52주 신저가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52주 신저가라는 거는 1년 내 최저치까지도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들의 타격은 상당히 더 터프했고 제가 오늘 그 예탁결제원에 있는 국내 투자자 해외 주식 보유 비중 순위를 가져왔거든요. 예, 26일자 기준인데 뭐 네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TQQQ, 아마존, QQQ, SPY, SXOL 네. 그러니까 반도체 3배와 나스닥 3배짜리도 있으신데
사실 이 보유 종목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예. 한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반도체나 이런 좀 레버리지 종목들에 대한 하락폭은 상당히 컸다라고 보는데 네. 이들뿐 아니라 사실 소형주들은 50% 70% 떨어진 종목들도 대거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 하락폭만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를 올리고 또 금리에 대한 상승이 빅스텝 말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로 꿈을 보내서 수직의 가격 상승을 줬던 것들이 계속해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투자 환경에서 예. 이런 종목들의 낙폭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 싶고요. 한 가지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재고 자산이 없는 기업이 경영을 잘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 이후에 네. 재고 자산 없이 실시간으로 재고를 계속해서 소진하면서 경영을 하는 걸 상당히 잘하는 경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급 사슬에 문제가 생기고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재고 자산 재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기존에는 바로바로 바로 파는 게 덕목이었다라면 지금은 예. 쌓여있는 재고 자산이 예. 그러니까 재고가 없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재고가 높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재고 자산이 계속해서 가격의 재평가가 일어나면 보유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다 보니 네. 사실 여기서부터의 조금 미묘한 투자자분들의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기존과 생각의 폭을 조금 바꿔서 재고 자산이 있던가 공장이나 도크를 보유한 그런 쪽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미묘한 차이 좀 더 자세한 거는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창호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에서 저 엣지를 느낀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황과 좀 다른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이제 산업을 크게 봤을 때 최근 사실 20년 정도의 사이클은 어떤 거냐면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재고를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재고 소진의 사이클이 과거 20년간의 사이클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나 지금 중국의 봉쇄령 이슈를 보면서 재고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재고 없는 기업보다 오히려 더 유령 구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이 바닥에서 터나고 있고 조선 산업 같은 과거에 보지도 않았던 중후장대 산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재고를 쌓아놓은 기업들이 상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크게 보는 분들은 큰 사이클에서 재고를 최소화하는 재고 소진 사이클이 20년간 이어지다가 재고를 다시 쌓아가는 재고 축적의 시간이 20년간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가 사이클이 바뀌는 거고 빅 사이클이 바뀌는 건데 과거에선 이런 트렌드 제대로 올라타면 사실 10배, 100배 나는 산업들이 있었거든요. 네. 대한민국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차 화정이나 뭐 조선 산업의 메가 트렌드나 이럴 때 그러니까 한국 산업이 글로벌 넘버원 되거나 아니면 재고 축적형의 경쟁이 있는 산업들이 정말 메가 트렌드가 돼서 5년, 10년간 시장을 리딩한 국면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재고 소진의 사이클에서 재고 축적의 사이클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엣지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내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일 추가하겠습니다. 네, 내일 추가 예, 예. 추가 얘기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사실 물가 상승이라는 게 최근에 뭐 장비주나 설비주들도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공장에 라인을 깔거나 도크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천억 정도가 들어갔던 게 물가 상승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 1500억, 2000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생산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나오는 거는 바로 이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그런 리드 타임이 조금 있을 거고 또 어느 정도 공급의 한정성으로 인해서 공급이 예.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예. 물가 상승이 있고 재고를 많이 축적한 기업이 그만큼의 어떤 수익률을 또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이제 온다라는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냥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될 건데 예. 올드 이코노미가 온다 이런 표현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드 이코노미 우리가 안 봤고 저 역시 2011년부터 증권업계에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않았고 잘 모르는 산업이에요. 심지어 요즘 이제 국내 주식 잘한다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야 철강 섹터나 조선 섹터 애널리스트들도 잘 몰라. 왜냐하면 그동안 외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 정보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 산업에 대해 우리 이해도는 떨어져 있고 현재의 투자자들은. 근데 그런 산업에서 지금 강자들이 오고 있고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근간이 방금 전에
얘기해 준 대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면서 재고 미리 축적해 놓은 기업들이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게 같이 연결되는 거죠. 아. 연결고리로. 네, 맞닿아 있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예. 올드 이코노미. 저는 대표적인 게 조선 산업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아, 국내 기준 조선? 네. 네, 결론은 이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물가가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네.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예, 이것도 자세한 고 출발점은 내일. 예, 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예. 오늘 또 꼭 언급드리고 싶었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달러 왕의 귀환입니다. 예, 그 엔달러가 130엔을 터치했는데요. 그 네. 2002년 2월 135.03을 넘을지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이번 달에만 4.8% 상승했습니다. 상상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YTD 기준으로 8% 상승 중에 있고요. 네. 유가도 100불 언저리에 있고 달러 인덱스도 103, 더블 100 상황이고요. 네, 원래 유가를 표현하는 통화인 달러나 유가가 동시에 강세가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달러 강세, 유가 강세가 동시에 나온다라는 거는 물가가 확연하게 올라가는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된다라는 것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고민점을 좀 뽑아봤는데 네. 비트코인이 과연 물가 상승의 헤지 수단이 될 것인가? 예.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와 달러는 그동안 반비례였는데 정비례 관계로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비트코인이라는 게 달러와 반비례인데 정비례 관계로 가능할지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애플 실적과 다음 주에 있을 FOMC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의 방향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질문해봐야 될 점은 러시아 가스 루브라 결제 얘기 좀 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위안화 중국도 위안화 그 에너지 결제를 시도했었고 이제 이란과 진행을 했었는데 이 통화 패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국가를 통해서도 저희도 이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통화 패권에 대한 힘을 미국이 진정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건 달러 인덱스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사실 3고 현상, 고금리, 고유가, 고달러 환경에서 아시아 제조국 한중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일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 다 내일 또 풀어주실 거잖아요. 네,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60분의 시간이 있으면 또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지금 벌써 9시 반이야. 예, 자 내일 글로벌 라이브 60분 특집으로 저희 호랑이 최용석과 사자 이창구가 맞대결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9시에 본방사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너무 많은 걸 또 물어보면 내일 좀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오늘은 저희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은 여기서 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못다한 이야기 예, 한번 실컷 예,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의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지금 재미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너무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 내일 제가 이제 잘 요약 일목요약을 해서 질문을 내일 또 아주 알찬 시간 예, 가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세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있을 애플의 실적이 네. 파인 애플로 나오길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과 같이 시황 얘기 나눠봤고요. 그 이창구 선임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돈의 흐름을 본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실제로 최근 머니플로우 시장의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분들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던 것 같고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